네, 코드 변화에 좀 익숙해지셨다면은 이번에는 이 오른손 리듬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종류의 리듬을 먼저 한번 배워볼 텐데요. 네, 앞에서 있었던 이 C 코드를 잡고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는 4분의 4박자 노래로서요. 한마디에 네 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리듬은요, 그네 박을 한 번씩, 다운 스트로크로 한 번씩 치는 리듬인데요. 같이 해볼게요. 1, 2, 3, 4, 2, 2, 3, 4, 3, 2, 3, 4, 4, 2, 3, 4. 두 번째 리듬은 두 번씩.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 리듬은 네번다 쳐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둘, 셋, 넷, 둘, 셋, 넷. 자, 마지막으로 4번 리듬인데요. 4번 리듬은 이때까지는 다운만 했었지만 이번엔 업을 이용해서 조금 더 리듬을 좀 실어보는 건데요. 천천히 해서 딴 따다 다시 한번 업이에요. 딴 따다 연결지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둘둘셋넷셋둘셋를 잡으시고요. 우쿨렐레가 마치 타악기라고 생각하시고 1번 리듬부터 4번 리듬까지 일정한 박자로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1번부터 하나 둘셋넷둘둘셋넷셋둘셋넷넷둘셋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박자가 빠르다면 아주 천천히 연습하는 것부터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연습해 보세요.